예, 안, 아, 머리가 이상했구나. 그래서 뭐 안지용 머리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자, 이게 안지용 머리가 아니라 제가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옆에 뛰어가서 밥을 먹었더니 밥 먹고 나오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쵸. 제가 먹으러 들어갈 때까지는 비가 안 왔는데 먹으러 나오자마자 야,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사러 갈 시간이 없었어요. 지각을 할까봐. 그래서 비를 홀딱 맞았더니 지금 머리가 그 안재욱 선생님 머리가 어떻게 되냐. 안재욱 선생님 머리가 돼 있습니다. 자, 멋을 낸 게 아니라 자, 그런 이유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산프루티 많이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뒤에 이렇게 저희가 이사를 왔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에어컨이 안 나오는 꽉 막힌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기온이 제 느낌에 한 32도에서 34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더위 그 자체인데 오늘 우리 주식장도 뜨거웠으니까 덥더라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라이브는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 시장도 엄청나게 뜨거웠죠? 네, 뭐 여기도 뜨겁고요. 아, 너무 뜨거워요. 이게 지금 제 목소리가 저절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력상 날짜로가 오늘 여름의 마지막 밤인데요. 아, 뭐 거의 여름이 시작하는 밤인데 지금. 오, 예, 예. 아니, 저는 괜찮은데 3부에 우리 엔젤장 또 걱정 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 우리 장현선 본부장님 어제 예, 이 더위를 한번 당하신 다음에 네, 네. 오늘은 그 웃도리를 안 입고 오기로 하셨거든요. 아, 웃통 까고. 예, 예, 3부에서는 예. 그 우리 장현선님의 장현선 본부장님의 네. 시원한 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러닝 셔츠 입고 하는 거 한번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이게 아버지 네. 패션. 네. 오늘 시장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우리 시장 오늘. 좀 마음에 드셨죠? 깜짝 놀랐습니다. 외국인 웬열 1조 2천억. 그게 외국인이었나요? 내가 제대로 못 봤는데 네. 분명히 낮에는 비리비리했거든요. 아침에 네. 오후 들어서 갑자기 이거 뭐냐? 갑자기 대형주들 뭐냐? 뭐 이랬거든요. 제가 오후장을 제대로 못 보고 네. 4시 넘어서 4시 반 정도에 네. 뭐 비리비리했나 보니 뭐야 이거? 외국인이 한 1조 2천억 오늘 매수 들어왔다 그러고 그중에 1조가 프로그램 매매로 들어왔거든요. 오늘 뭐 MSCI 정기 변경이 있다고 하는데 예, 예.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뭐 비슷해요. 중국도 어쨌든 외국인이 후성강통으로 한 61억 위안 정도 들어왔고 얘네 오전에 진짜 암울했거든요. 제가 오늘 뭐 실적이랑 경제지표 말씀드릴 텐데 오전에 진짜 암울하게 가다가 중국시장. 예, 중국시장. 예, 예. 그나마 뭐 마이너스로 끝난 애도 마이너스를 줄인 거고 뭐 홍콩 같은 경우는 뭐 항생이 1.33% 올랐고 항생테크는 3.39% 올랐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쭉 땡겨서 예. 끝냈고 상해종합만 이제 본토에서는 한 0.45% 오르긴 했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1%대에서 끌어올린 거고요. 뭐 심천성분도 마이너스 0.66%이긴 한데 역시나 낙폭을 좀 많이 줄여서 오후장 들어서 좀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중국도 좀 끝이 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도 확실히 외국인 사자가 많이 들어오면서 네네. 매수가 들어오면서 둘 다 굉장히 높게 상승으로 끝났네요. 네네. 뭐 지금 미국 시장만 좋고 아시아 시장 좀 상대적으로 어려웠었는데 네. 제발 변곡점이 되길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 이제서야 들어오다니 아직 I'm still hungry. 그러니까요. 저희 네. 아직 배가 고프죠. 조금 더 들어와 주셨으면. 네. 한 10조 들어와야죠. 10조. 나간 게 20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간 만큼은 들어와 오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국에는 오늘 어떤 중국에 보니까 네. 위원님 그 과창판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창업판 네. 여기는 마이너스 2%네요. 맞아요. 뭐 창업판은 한 1.76% 빠지고 과창 50도 한 2% 빠졌는데 네. 이거는 이제 개별 종목들의 실적이 오늘 이제 우리가 좋아하던 기술주들의 실적이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래서 네. 업종 전반에 물을 좀 흐린 게 있고 그냥 보면 본토 시장만 본토에서는 이제 상해 시장만 좀 강했던 거는 이게 보면 우리 서학개미들이 잘 투자 안 하는 거 철강 석탄 비철 이런 예예 예. 그런 것도 오릅니까? 예, 이런 시장의 예. 그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좋거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증권주가 반등을 하긴 했는데 그 나머지 특히 기술주들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지수로 보면 굉장히 그 편차가 큰 차별화가 된 그런 좀 시장이었습니다. 중국은. 예. 근데 장매니저님이 정말 놀라운 게 네. 저는 이렇게 지금 팔을 걷고도 더워서 땀이 좀 나는데 네. 어떻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네. 매셨는데 땀 한 방울 잘 안 나시나요? 아, 지금 이거를 딱 개봉하는 순간 예, 예. 예 이제 네, 워터월드가 또 예, 보실 수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분은 예. 제가 더운데 뭐 시원하게 네. 벗고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꽁꽁 싸매고 예. 아, 예, 이미 예. 이미 워터월드라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사실. 예. 예. 그 오늘 일단 중국이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경제 지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이게 항상 월 말이 되면 국가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그 PMI가 발표가 되고요. 또 내일은 이제
민영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차이신 PMI가 발표가 되는데 오늘 국가통계국 PMI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조업 PMI가 이제 7월 지표죠. 50.1이 나왔어요. 네. 뭐 전월이 50.4였고 예상이 50.2였는데 50.1이면은 턱걸이 아닙니까? 점점 안 좋아지고 있네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이제 50이 무너지는데 보면은 뭐 신규 주문 지수가 이미 50을 밑으로 떨어졌고 해외 신규 주문 지수는 46.7이 나오면서 그 얘기는 이제 수출에 대한 오더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조업 쪽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더 쇼크는 비제조업 PMI였어요. 47.5가 나왔습니다. 아야, 뭐 엄청 떨어졌네요. 전월이 53이었습니까? 53.3이었고요. 심지어 예상이 52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50 밑으로 떨어진 거의 거잖아요. 쇼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4자를 본 건데 이게 50이 기준인 거는 다들 좀 어느 정도 아시는 거니까. 네. 근데 재밌는 게요. 제조업 PMI는 그래도 49대를 몇 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역사적으로 있는데 비제조업을 제가 한번 봤었거든요. 쭉 당겨서 한 2007년부터 봤는데 2007년까지 당겨서 봤는데 50 이하로 떨어진 건 딱 두 번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중국의 요 지표가 50 이하로 떨어진 건 2007년부터 봐도 딱 두 번인데 한 번은 작년 2월 코로나 때문에 뭐 네, 코로나 한 번 딱 그 30 찍고 다시 반등한 딱 한 달이 있거든요. 작년 2월. 그리고 이번 달이에요. 왜냐면 중국도 네. 이게 어쨌든 이머징 국가였고 계속 성장하는 나라다 보니까 이게 50m로 떨어지는 거는 흔치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47.5가 나왔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쇼크인 거고 이게 보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얘네 봉쇄를 해줘. 네, 중국. 예, 뭐 또 잡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홍수 피해 크게 있었죠. 뭐 완전히 그 지하도가 다 잠기고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영향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에서 각종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어떤 산업 규제를 합니까? 뭐 게임, 교육, 미디어. 게임 산업 규제 새로운 거 나왔더라고요. 그거 제가 어제 박수님하고 얘기했었는데 강력하던데요? 금토일 1시간씩만. 18세 미만은 사실상 온라인 게임 금지 법안 아닙니까? 거의 금지죠. 1시간만 할 바에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프로게이머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시간은 오프닝이죠. 그러니까요. 인트로보다 끝나는 시간인데. 그러니까요. 하다가 꺼져요. 얼마나. 예, 월화수목은 아예 못한다는 거잖아요. 온라인 게임은. 예, 아예 못하고요. 오, 걔네들이 과연 안 할까요, 근데? 이걸 막는다고 해서.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도 네. 엄마 아이디, 아빠 아이디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 그러니까요. 이게 막을 수, 네.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가요? 아, 뭐, 봐야겠습니다만. 예. 또 후속 조치가 있긴 있겠죠?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데, 뭐, 비제조업 PMI, 서비스 업종 위주의 PMI가 잘 나올 리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경제를 위축하고 있다. 뭐 교육 산업도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사교육 네. 금지, 네, 뭐 게임 금지. 예. 또 요즘에 연예인들 때리고. 어제 또 나온 게 있어요. 또 뭐 나왔습니까? 경제 분야 1인 미디어 단속. 그걸 왜 단속하냐, 경제 미디어를. 그거 네. 그 보조금 주면서 부흥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3인 미디어는 제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콕 찍어서 1인 미디어. 뭐 3 무슨 프로 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네. 1인은 그 좀 네. 봐줘도 되는 게 아닌가. 아, 우리 또 중국 진출 좀 잠시 미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예. 규제가 나왔습니까? 예. 그런 걸 규제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비제조업, 서비스업, PMI 같은 거는 뭐 완전히 쇼크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적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나타난 거고 이러다 보니까 오전장 분위기가 안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보면 지수 보시면 아시겠듯이 상당히 차별화된 등락이 나왔는데 몇몇 그 중요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에 실망감으로 좀 크게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마침 저희 서학개미들이 좀 많이 투자하신 종목들 위주로 세 종목만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어떤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첫 번째는 이제 해천미업인데요. 해천미업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해천미업. 해천미업은 일단 1등 조미료 업체 간장 업체예요. 아, 제일제당? 뭐 대상 치면은 뭐 대상이나 예, 예. 뭐 샘표 같은 샘표. 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이 중국 대표 소비주 중에 하나였고 약간 이제 불패 신화를 갖고 계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올 1월에 고점을 167위안을 찍었는데 이게 한 5년간 10배가 올랐어요. 와. 5년간 불패 신화. 조정해도 사놓으면 또 올라가 사놓으면 올라가고 이랬는데 지금 현재 94위안으로 끝났기 때문에 한 40% 빠졌거든요. 10배? 그러니까 이제 그 상승 추세가 좀 이제 마무리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일단 기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왜 이거가 이제 그 불패 신화가 있냐면 간장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간장. 예, 간장 1위 기업인데 근데 점유율이 18%밖에 안 돼요.
뭐 굴소수는 40%가 넘는다고 하는데 간장이 일단 더 그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또 중국 시장이 재밌는 게요. 상위 5개사의 점유율을 다 합쳐도 한 30% 안팎밖에 안 돼요. 중국 시장이 너무 커서 그렇지 않을까요? 오케이, 지역도 많고 네, 아직까지 지역도 입맛도 다양하고 그리고 또 지역별 브랜드들이 난립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그게 조금씩 정리되는 분위기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보니까 올 초 기사를 기준으로 보니까 국내는요 샘표가 65%라고 하더라고요. 간장하면 샘표죠. 예, 그리고 대상 몽고까지해서 상위 3개사가 90%. 3개 합계가 예, 과점 시장이라는 예, 거죠. 예, 점점 예. 어쨌든 그게 정상화되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도 점차 일단 브랜드 간장에 대한 소비들이 올라가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도 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아 저희 어머니들 때는 아닌가 간장을 만들어 먹고 뭐 이러던 시대에서. 한 연세 한 60 되시나요? 집에서 간장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아, 저희 할머니인가 봐요. 예, 할머니. 예, 예, 근데 예. 이제 중국도 지역에 뭐 농촌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다가 브랜드 네. 간장을 사 먹기 시작하고 또 외식을 하면은 브랜드 간장을 쓰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 상위사들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시장도 커지는데 점유율도 계속 늘리다 보니까 불패 신화. 예, 성장을 계속적으로 했던 거죠. 근데 네. 이 기업이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쇼크가 상반기에서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6% 정도 늘었고 순이익이 3% 정도 늘었는데요. 네. 늘긴 늘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2014년부터 20년까지 매년 연평균 매출은 항상 15% 이상 그리고 순이익은 한 20% 전후로 항상 늘어왔단 말이에요. 네. 15% 20%를 매년 늘어난다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면서 고 멀티플을 받아왔는데 그게 깨진 거예요. 갑자기 플러스 6% 3% 이런 걸 찍은 거죠. 뭐 최근에 뭐 대두를 비롯해서 이런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원료가 근데 가격은 못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아,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간장 가격 올리면은 외탄이죠 외탄. 그렇죠. 면담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8월 27일날 딱 천명했어요. 우리는 가격 농산물 원료 값이 올라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수익성까지 빨간 불을 겪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또 지금 소비 지표가 좀 안 좋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믿고 보던 성장세에 큰 변화가 나타났고 아. 이게 지금 중국의 음식류 업종에 좀 현 주소가 아닌가. 해천 미협이 대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네, 그렇죠. 중국의 음식료의 대표 기업들은 이걸 믿고 가는 게 있었는데 네. 좀 금이 간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이 샘표나 이 대상 몽고의 그 기업 전략을 좀 네. 해천 미협은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예, 뭐 네, 이렇게까지 맞습니다. 얘기하면 뭐 샘표 PPL 뭐 하나 들어오지 않을까 여기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간장통 하나 올려놓고 간장 하나 제가 네. 마실 수는 없고요. 맛있는 거는 그 저희, 초대 손님들이 마시게 저희, 하고 예, 저희 할머니가 걸로. 또 예전에 너무 먹을 게 없어서 간장에 물 타드셨다는. 연세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높으신 것 같네요. 아, 장미희 님이. 아까 얘기했지 제가 동생입니다. 예. 네. 장미희 님 동생이시라고요? 네, 제가 동생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오늘 해천 미협이 네. 하한가보다 네. 장 매니저님이 제 동생이라는 게 또 네. 놀라운데 아, 알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이 있나요? 두 번째 이제 베이팡 화창인데요. 네. 대표적인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예. 많이들 투자하셨던 종목이고요. 최근에 주가도 뭐 아마 올해 저점에서 2배 정도 금방 올라서 예, 많이들 하셨던 건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어제 장 끝나고 저녁 때 실적 발표를 하는데 네. 하한가를 쳤어요. 하한가 쳤어요. 어제 네. 발표 전에. 중국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정보는 부정확합니다. 뭐 내부 정보가 센 게 아니고 실적이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갑자기 루머가 퍼지면서 하한가를 치는데 그 다음 날 잘 나오고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대형주들이. 근데 실적 발표를 딱 까놓고 보니까 썩 잘 나오진 않았어요. 아주 막 쇼크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회사에서 제시한 그 순익 성장률이 50에서 80%인데 2분기가 딱 50% 순이익이 늘었거든요. 네. 밴드 하단.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아니 50% 순이익이 늘었는데 하한가 갑니까?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두 배를 끌어올렸잖아요. 한 70% 늘 걸로 기대하고 있었구나. 네. 예를 들면 예, 예. 그래서 당연히 쇼크는 아니니까 반등을 하는데 오늘 뭐 한 1%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어요. 1.38%. 그러다 보니까 미리 어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융기실리콘. 진짜 많이들 투자하셨던. 융기실리콘. 예, 오늘 한 8% 빠졌어요. 네. 이것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 태양광의 이제 웨이퍼랑 모듈의 1등 업체거든요. 그러면 중국이 1등이면 전 세계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네. 기업인데 상반기 실적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 늘었고 순이익이 21% 늘었어요. 뭐 매출은 잘 늘었죠. 네. 근데 그 매출 증가에 비해서 순익 증가가 많지 않았던 거는 네. 폴리실리콘 가격이 한 서너 배 올라왔는데 모듈 가격은 한 50% 올렸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이익이 박혔던 게 있고 또 하나는 올 초에 엄청나게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적어도 45%나 50% 정도의 진척도가 돼야 되는데 아직 거기서 좀 못 미치는 거라서 하반기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이 들면서
역시나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3만 원 엄청 땡겼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올라서. 네,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을 했다라고 알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쭉 듣다 보니까 요즘 중국 기업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것 같진 않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실적이 나빠서 그 빠진 애도 있고, 물론 그 중에 오늘도 보면은 그 메이투안 디엔핑이 실적이 아주 나쁘지 않으면서 홍콩 항생테크를 상승을 이끌었어요. 한 9% 올랐거든요. 예, 예. 근데 그거는 이미 거의 뭐 반토막 나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애들이 올라가는 건 있지만 많이 오른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인삼밭이긴 한데 좀 지뢰가 깔려 있는 인삼밭. 아예 먹을 게 없는 건 아닌데. 인삼밭은 맞습니까? 예, 먹을 건 있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지뢰밭 가운데 인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삼이 군데군데 먹을 건 있는데 잘못 그거 캐다가 지뢰를 밟을 수도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 가장 놀라운 뉴스는 네. 1인 경제 미디어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야, 이거는 그냥 곱게 하면 안 되죠. 뭔가 네.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뉴스가 아니다. 콕 찍어서 왜 1인. 예, 그거 붕 쳐줘야 되는데 네. 그 다시 생각하시기를 네. 간절히 기대하고요. 예, 그럼 오늘 미국 증시 아직 개장 전인데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일단 애플이 또 신고가를 갔는데 뭐 맨날 지금 못 가잖아요. 애플은 못 갔었거든요. 예, 예. 뭐 이제 그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쭉 가고 있었고 이제 아마존이 남았고 애플이 또 신고가 갔는데 얘는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됐냐면 2조 5천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2조 5,31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2,935조 2,395조 원. 거의 3,000조 원인데. 2,935조 원. 예, 예. 65조 남았네요. 3%?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환율 변동까지. 예, 그렇죠. 거의 3000조라고 볼 수 있는데. 3000조.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가 2339조 원이고 오늘 종가로 예. 코스닥을 합산해도 2766조더라고요. 둘 합쳐도 넘었죠, 이미. 예, 애플이. 애플 하나가 예, 진작 넘긴 했는데. 아, 괜찮습니다. 예. 별로 망신이 아닌 게 네. 넘은 지 오래됐더라고요. 맞아요. 예, 넘은 지 오래됐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어제 뭐 재밌는 뉴스는 어제 한 3% 애플이 오른 뉴스는 이제 그 아이폰 13이 곧 나오는데요. 네. 이게 적에도 이동통신 하드웨어를 탑재했다라고 그 밍치고어라고 하는 대만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한 건데 굉장히 그 신뢰도 높은 애널리스트거든요. 그러면서 그 파트너로 지목된 글로벌 스타는 64%가 올랐어요. 적에도 이동통신 하드웨어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적에도 이동통신을 하겠다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게 스타링크죠. 테슬라 거를 뭔가 연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테슬라 거를 하는 건 아닌데 네네. 자기 자체적으로 하겠으니까 이제 파트너가 나온 건데 아~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뭔가 이런 거에 한 발 앞서가 있는 느낌이에요. 애플도 그, 예. 뭔가 위를 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군요. 예. 예. 그거 보면 또 스타링크는 또 이미 구축을 많이 해놨으니까 머스크는 아, 또 뭔가 앞서가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 드는데 근데 이게 뭐 애플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건 맞대요. 이것도 저희 이제 그 애플 담당하는 유영우 의원하고 통화를 좀 했었는데 코드명 스튜이라고 불리는 위동통신 기능을 개발은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블룸버그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폰 13에 탑재되는 건 아니고 아직 이거는 그 개발 중인 건 맞지만 아마 다음 버전에 들어오더라도 응급시에 비상 문자 메시지 전송용으로만 사용이 될 것이다. 왜냐면은 진짜 뭐 사막이나 오지 갔는데 5G나 뭐 LTE가 안 터지는 데서 내가 긴급 조난을 그 구조를 요청해야 될 때 비상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일 뿐이다. 아직은 그렇게 일단 쓰겠다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했죠. 그 기사가 그렇게 나왔다 하길래 아니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만 쓰면 아깝지 않아요? 아직은 좀 기술이 좀 안 되거나 네. 뭔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데 비상시만 이제, 쓰겠다는 예. 거여서 그래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게 애플도 결국 통신 사업자로 가려고 하는 거다 하는 상상을 하고 있다. 아. 거기다가 어쨌든 파트너랑 하는 거지만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니까 우주 네. 사업까지 그 사람들은 상상의 그런 좀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주가가 오른 것 같긴 야, 하다. 우리 테슬라 가는 걸 다 따라하네요. 애플도 뭐 쏘고 아마존도 쏘더니 이제 네. 테슬라가 쏘고 아마존도 쏘더니 애플도 쏜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은 아닌데 어쨌든 준비하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아이폰 13이 임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루머상으로는 17일 날 공개 24일 출시라고 하는데 날짜는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물론 이제 아이폰이 한 9월 정도에 신제품이 나오긴 하는데 아이폰 12가 이제 작년에 10월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네. 한 달 늦게. 근데 아직도 신작처럼 잘 팔리잖아요. 네. 그죠. 근데 아이폰은 몰래도 사실 잘 팔리는 네.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쉬는 텀도 없이 계속 잘 팔리고 있는데. 예, 그냥 갤럭시에다 아이폰 씌워서 팔아도 잘 팔지 않을까 네, 그 정도면 네. 이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바로 또 신제품이 나오고 예. 뭐 이번에 교체 주기상 뭐
그 12를 많이 사서 좀 덜 팔리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지만 지금 기세를 보면 또 잘 팔릴 것 같아요. 아, 언제나 잘 팔리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애플워치가 2분기에 엄청 많이 팔려서 스마트워치 점유율 52.5%로 네. 압도적인 1등이래요. 근데 이 스마트워치도 재밌는 게 여기서 엄청난 데이터가 축적이 되잖아요. 뭐 심박수, 모션, 내 위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헬스케어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고 있어서 또 애플은 이거 가지고 또 나중에 엄청나게 헬스케어 그런 AI 쪽으로도 제 데이터를 그렇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거 제가 뭐 오케이 안 눌렀던 것 같은데 동의를 거부를 누르셔야 아니, 오케이가 아니고 내 데이터를 내 건강에 쓰는 거를 오케이 눌렀지 네. 그 애플 보고 사용하라고 누른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요새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 거부를 누르셔야 이게 거부를 누르면 제가 그걸 왜 삽니까 애플워치를 아니 거기서 네. 내 심박 보려고 하는데 네. 거기 거부 네. 누르면 그렇죠. 또 그런 데이터를 또 애플은 네. 아니죠. 저희 애플 PPL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애플도 사랑합니다. 아, 애플워치도 예, 하나 예. 이렇게 더 올려놓고. 예, 물론 뭐 네네. 요즘에도 삼성도 그 요즘에 그 이거 접고 이거 네네. 이거 내서 이거 엄청 잘 팔린대요. 플립하고 지금 폴더 그 아까 저기 뭐지 백브리핑에서 네. 슈카님하고 박 교수님 요거 폴드 쓴다고 이렇게 예. 공개가 됐습니다. 또 미리 쓰고 계시니까 얼리어답터. 제가 동의한 적이 없는데 거부한 적이 있어도. 아니 그게 요즘에 그게 그렇게 잘 팔린대요. 네, 지금 잘 팔려서 지금 못 봤는데요. 사전 예약해도 예.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자, 역시 이 정도 말했으면은 요쪽은 삼성, 요쪽은 애플을 딱 두 개 정해놨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애플도 그런 새로운 모습 또 보이고 있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 또 어떤 뉴스가 있나요? 어제 또 재밌던 뉴스가 이제 아마존과 관련돼서 어펌이라는 데랑 파트너십을 한다고 발표하면서 어펌이라는 기업이 한 46% 오르고 아마존도 한 2.15% 올랐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어펌이 그 BNPL이라고 해서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네. 페이 레이터라고 했나? 옛날에 유명했죠. 예. 네. 먼저 쓰고 나중에 내겠다. 네, 네. 예. 양심 없는 BM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어펌이라는 기업 간단히 주가만 좀 봤더니 어제 46% 올랐는데 이게 올해 1월 13일 날 상장했거든요. 네. 공모가가 49달러였는데 첫날 종가가 97달러니까 거의 더블이 났었는데 두 배가 났네요. 2월 달에 146달러까지 오르다가 5월에 46달러까지 떨어져요. 공모가를 깨고 내려가는데 어제 올라서 97달러가 됐습니다. 뭐 종가가 춤을 추네요. 위아래로. 두 배 됐다. 네. 아래 갔다 두 배 됐다. 그러니까요. 예. 아마 지옥도 갔다 오셨을 것 같고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어펌이라는 거를 보면서 어제 이 바이나우 페이 레이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봤더니 또 장사의 그 핀테크 담당하는 강혜승 위원이 4월부터 이 관련된 리포트를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좀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중요한 시장이다. 아. 예, 그래서 이 그리고 굉장히 성장 초기의 시장이다라고 좀 몇 가지 좀 배운 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이런 회사를 이용을 하느냐 네. 할부를 하는데 우리는 카드로 무이자 할부 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를 딱 해주시더라고요. 글로벌리하게 카드로 무이자 할부가 되는 국가가 거의 없대. 손꼽힌대요. 뭐 이자가 있다는 거죠. 이자 그러니까 이자도 높을 뿐더러 또 이자가 있더라도 그 구조가 불투명하고 네네. 그마저도 좀 흔치 않대요. 이런 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 특히 이제 서구권에는 굉장히 좀 혁명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일단은 무이자거든요. 이 바이나우 페이 레이를 하는 업체들이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MZ 세대들이 이거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네. 일단은 카드 발급이 안 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뭐 아직 직장이 없거나 이래서 네, 그리고 신용카드 발급이 힘든 네, 그리고 그런 세대들. 카드 발급을 원치 않는 애들도 있대요. 예. 네, 그런 애들도 있고 또 보면은 그 이 시작이 BNPL 시작이 북유럽이랑 호주 뉴질랜드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 나라 특징들이 직불 카드를 많이 쓴대요. 신용카드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직불 카드로 쓰면은 당연히 그런 게 없잖아요. 할부가 네. 그런 데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미국으로 넘어와서 지금 산업이 커지고 있는 예. 그런 거라고 하던데 이게 보면 어쨌든 이 구매자랑 가맹점 그리고 이 업체가 세 군데가 윈윈인데 또 구매자는 뭔가 내가 조금 돈이 부족한데 사고 싶은 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고 우리는 뭐 카드 무이자를 했었지만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새로운 구매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예, 이걸 예. 통해서 사니까. 그리고 얘네는 수수료를 먹는 판매자한테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가맹점들은 판매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한 2에서 6%의 높은 수수료를 물고서라도 이걸 하는 거예요. 네. 그 우리나라 신용카드 뭐 가맹점과 비슷하게 더 높게도 하죠. 이거 같은 네, 경우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는데 한 3개 정도 회사가 있어서 좀 정리를 해 봤는데 그 관련 리포트 주셔 가지고 일단 어펌부터 보면은 이 어펌이라는 회사는 페이팔 공동 창업자였던 맥스 레브친이
설립을 했어요. 2012년에. 예, 예. 정직한 금융상품 제공이라는 뭐 캐치프라이즈로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카드사의 할부는 뭔가 불투명하대요. 네. 어떻게 이자가 나고 이런 거지. 그래서 정직한 금융상품. 그래서 보면 얘네 가맹점이 대표적인 게 이번에 아마존 하기 전에도 쇼피파이랑 파트너십이 있었고 월마트 그리고 펠로톤. 그리고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뭐 아디다스랑도 연결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쇼피파이 인수설이 한번 돌긴 했었어요. 얘네가 쇼피파이를 산다고요? 아 쇼피파이가. 그렇죠. 거꾸로죠. 네, 예, 쇼피파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쇼피파이가 네. 어펌을 살려고 그랬죠. 네, 어, 예, 그렇죠. 예. 근데 보면 이번에 아마존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독자 생존을 할 수도 있고 또 언젠간 누가 사갈 수도 있는. 왜 그러냐면 스퀘어가 애프터페이라는 거를 8월 달 초에 산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얘네는 어쨌든 그런 뉴스 와또 있었고 또 페이팔이 진출을 하면서 좀 고전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었지만 어쨌든 아마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파트너를 네. 갖게 됐기 때문에 좀 어 주가는 이미 올랐으니까 뭐 지금 사실한 얘기는 절대 아니고 어펌 제가 네. 뭐 개인 채널에서 그 아, 맞아, 연초 정도에 맞아요.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를 네. 한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라고 말했지만 저는 못 샀죠 그때 굉장히 주가 낮았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두 배가 올랐네요 뭐 그럴 수 네. 있죠 뭐 언제나 그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 애프터페이도 뭐 달아주셨던 거잖아요 이거 물론 호주, 네. 예, 역시 올랐겠죠 이거는 일단은 호주 기업 호주 태생이고 미국에서 예, 장사하지만 예. 지금 호주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데 8월 1일 날 스퀘어가 인수를 발표를 해요 아. 그래서 8월 2일 날 보면은 네네. 스퀘어가 10% 오르고요. 호주 시장에서 애프터페이도 11% 오르는데 그날 어펌이 14.9% 올랐어요. 아, 어펌페이터가 독받네요. 네, 예. 발표 당시에 한 290억 달러 규모 주식 교환 딜, 주식 교환 스퀘어 주식으로 봤습니다. 보면은 이제 어펌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은 한 지금 242억 달러 정도고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페이 25조 26조 되네요. 네, 애프터페이 예. 조금 더 커요. 290억 달러 규모의 딜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제 스퀘어가 그 자기들 셀러나 캐쉬앱 생태계 통합을 시키는 건데 이게 그럼 효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보면 그 애프터페이의 가맹점이 10만 개인데 그 스퀘어는 수백만 개거든요. 그리고 애프터페이의 사용자가 1600만 명인데 스퀘어는 7천만 명. 그래서 이런 많다. 식으로 예, 좀 키워나갈 예, 예. 거고 가장 큰 기업은 이제 스웨덴 태생의 클라르나라는 업체가 있대요. 이 기업은 좀 새롭네요. 이건 예, 이거는 스웨덴에서 만들어졌지만 역시 또 미국에서 메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건 내년에 상장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올해 6월 달에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 2가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네. 몇 군데 같이. 그때 인정받은 가치가 456억 달러. 50조. 예. 소프트뱅크 형들은 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원래 좀 지르는 경향이 있어서 오버페이를 하긴 하는데 예, 50조 좀 예. 의문스럽긴 하지만 뭐 네. 보시는 눈이 워낙에 탁월하신 분들이니까 네 그래서 이것까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점점 이 BNPL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좀 커질 네.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BNPL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사고 나중에 돈은 나중에 낸다 나중에 주겠다. 그게 바이 앤 나우죠? 예, 바이 나우 페이 레이러.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신용카드로 긁는 거 굉장히 비슷한데 그렇죠. 해외에서는 오히려 이런 게 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각광을 받으면서 네. 지금 수십조짜리 기업이 되고 있다. 걔네는 더 심하죠. 왜냐면은 저축도 안 하고 소비하는 애들인데 네. 얼마나 신세계겠어요, 이게. 이게 또 밀레니얼들이라고 부르는 20대, 30대 분들이 또 이거를 많이 사용하면서 네. 50조도 했는데 네. 제가 뭐 제 오늘 영상도 그러기도 하지만 MZ세대라 그러니까 Z세대가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Z세대 딱 마지막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 그 써놓으신 도표에 딱 걸리던데 제가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이 Z세대시라고요? 아, 제가 그 방송 보니까 제가 예. 마지막 제 문 닫고 들어갔더라고요. Z세대 정의가 바뀌었나요? 80까지 아닙니까? 1880년인가? 어떻게 장 매니저님이 Z세대세요? 격동의 70년대를 산 사람과 안 산 사람의 엄청난 그 벽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력한 경쟁자까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페이팔도 진출을 했어요. 페이인포라고 해서 이거 되게 강력하겠죠. 그리고 애플도 골드만삭스랑 제휴해가지고요. 곧 애플페이 사용자들에게 BNPL을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너의 신용으로 미리 질르는 네. 상품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뭐 사실 얘네 경쟁력은 그거예요. 떼먹지 않은 애들한테 최대한 많이 네. 제공을 해서 이런 가맹점 수수료를 먹는 게임인데 그렇게 당연히 AI랑 데이터 싸움이 들어가는 거라서 뭐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도 안 하고 소비하는 애들이다 보니 뭐 어쨌든 공부는 해놓고 있어야 되는 산업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유럽, 미국에서 막두고 있다는 BNPL 시장.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라면은 뭐 굉장히 익숙한 그렇죠. 먼저 지르고 나서 그렇죠. 나중에 그거 갚느라고 카드 돌려막기를 이제서야 하고 있다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저런 걸 이제 AI 같은 걸 활용해서 최대한
그 안떼먹을 같은 분에게 많이 빌려주는 그런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매니저 오늘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그 지금 미국 네. 아니나 유럽 선물 지수 상황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유럽 조금 빠지는데요. 영국은 어제 그 휴장이었고 오늘은 한 0.57% 빠지고요. 유로스톡스는 한 0.19% 빠지는데 미국 선물도 오늘 조금 낙폭 생기네요. 그 정도 아니었는데 나스닥이 한 0.22% 빠지고 다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S&P 500도 한 0.18% 약보합 정도로 지금 예. 시작하고 있다. 오늘은 아시아에게 양보하는 걸로. 예, 예 알겠습니다. 하시죠. 오늘은 뭐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미래에셋증권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같이 했고요. 매니저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중국 시장 뜨겁고 뭐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았지만 안 좋은 종목도 많았는데요. 지금 유럽 시장도 약보합으로 시작하고 있고 뭐 우리가 알아볼 또 새롭게 알아본 BNPL 시장 유럽과 미국에서는 굉장히 뜨겁게 30조 50조짜리 기업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금융기업들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자 광고 보시고 2부에서는 광고에 미리 말씀드린 대로 키움증권 이남수 연구원님과 관심 많은 분야죠 메타버스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